양파하고 양파. 진짜 많죠? 듬뿍이네. 네, 듬뿍이죠. 이렇게 해서 양파는 채 썰어서 후라이팬에 볶아주세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충분히 볶고 그다음에 마늘도 넣어서 마늘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놨죠.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볶았으면 이걸 그냥 하면 또 아이들이 또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는 방법은 갈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갈아요. 주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물을 먼저 자작하게 넣어서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지금 무슨 사골국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레 가루도 넣어주시면 그냥 돼요. 넣어요? 네네네. 넣어서 한번 저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맞춰서 분량의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 너무 간단하네.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돼요. 네. 자, 카레를 한번 만들면 사실 엄마들은 손이 참 많이 가요. 네. 일일이 볶아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만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먹고 냉동실에 그다음에 저녁에 또 먹고 일주일 그렇게 일주일은 먹어. 근데 재정 요빠네 집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듬뿍 해서 이렇게 베이스만 만들어놔요. 아. 그래서 이렇게 팩에다가 1인분이나 2인분씩 딱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 집에 그때그때 있는 재료를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옆에 보면 지금 이거 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런 거 자꾸 알려주니까 집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선 한 달간 집을 비워요. 아니, 그리고 저거다 집어넣은 걸 잊어버려. 아, 이렇게. 네. 와, 이렇게 예술입니다. 좋죠.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화났어. 뜨거웠죠? 화났죠, 지금? 네네네. 화났네. 화라산, 이제 화라산. 네. 네. 자, 야,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만 해놓고 제가 요것만 드릴 거예요. 이것만요? 네. 아, 요 앞에 그래서 이거 주셨구나. 이거 지금 나 이거 이게 왜 있나 했어요. 그렇죠? 다 따로 먹을 뻔했어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취향에 맞게 한 8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나는 뷔페를 준비한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메추리알, 당근, 연근. 그리고 이게 브로콜리, 곤약, 토마토, 마늘 볶은 거, 그리고 이게 곤약. 제가 이제 이것만 베이스만. 네, 베이스만 해놓으시면 이제 골고루 취향대로 이제 그때그때 다른 카레를 맛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인도도요 이런 베이스